다음에 언제? 기다릴게. 네가 올 때까지. 만종 다 떨어진다. 거머리 갖고 찐득이 같아. 어떻게 애들까지 끌고 오냐? 당신 정신병자야? 뭐하냐? 해가 중천도 아침도 안 하고. 어디 아프다니? 시애미가 죽어라 입 두드리면 대꾸라도 하든가. 입까지 아프냐? 내 이럴 줄 알았다. 집 나갈 여자처럼 청소에 빨래 죽으라 이라더니 몸살 날 줄 알았어. 그러게 묵은 냄비는 뭐하러 닦어? 어? 늦었다. 상태야. 상태야, 일어나. 학교 가야지. 빨리 일어나. 어머니, 이거라도 끓일까요? 아무거나 끓여라. 급해 죽겠는데. 뭐가 어디는지 알아야 해먹든가 말든가 하지. 너도 맏며느리 노릇하려면 살림 좀 배워. 언제까지 3분짜리만 끓일래? 전요,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일하는 사람 두고 살 거예요. 귀하신 몸이 꽤나 대단한 거 하신다. 요란 떨기는. 이게 왜 간다니? 꼭 남의 보고 들어온 것만은. 빨리하라 빨리. 아버지 배고프시겠다. 혼수임이 많이 아프대? 어제 종일이라더니 몸살이 났는지 꼼짝도 않고 말대꾸도 안 하네요. 뭐든지 지멋대로지. 애미가 언제 아프다고 싸늘고 누운 적 있어? 1년 가야 한두 번 아프다 소리 할까 말까인데. 시미가 돼서 며느리가 아프면 걱정해 주지 못할 망정. 이따가 뭐래도 해먹여. 이 맛이 어째? 이거 누가 했어? 내가. 온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은 기적의 라멘 스프 나온 애들. 이상해? 참으로 오묘한 맛이로다. 짠 건지 신 건지 단 건지 아주 애매모호해서 무슨 각으로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것도 제주다, 제주. 그남 대강 한술 떠요. 내 입에도 안 맞는데 아버지 입에 맞겠어. 아버지, 라면 드실래요? 아침부터 무슨 라면? 차라리 라면이 낫겠다. 하나 끓여라. 나도 차라리 내가 끓일게. 또 무슨 제주를 부릴지 겁나서 못 먹겠다. 니들 얼른 먹고 학교 가. 지 새끼들 걱정돼서 어떻게 누워있는지. 엄마, 혹시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말도 하지 말고. 알았지? 응. 뭔 소리냐? 나가서 신발 신고 있어. 그 인간이 어린이집까지 찾아왔어. 종남이 데리고 간대. 종남이도 알고 있어? 모르지.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어. 혹시라도 종남이 데리고 숨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나 종남이 없으면 못 살아. 그 인간 그래도 남을 인간이야. 우리 둘이 볼 일 없을 텐데요. 다시 우리 종남이 앞에 나타나지 마십시오. 내 새끼 내가 본다는데 당신이 뭔 상관이야? 엄밀히 말하면 그쪽 새끼가 아니라 청란이 새끼죠. 청란이 혼자 나 기르는 동안 교도소 들락거리느라 책임도 못 져놓고 이제 와서 무슨 아버지입니까? 시끄럽고 용건 끝났으면 일어나지. 분명 경고했습니다.
다시 한번 종남이 앞에 알짱대면 아마는 안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 종남이한테 물어보자고. 뭐야? 종남이 불러다 놓고 내가 네 친아빠인데 가짜 아빠랑 살고 싶냐 진짜 아빠랑 살고 싶냐 직접 선택하면 되겠다. 이놈이 애비냐? 너 같은 놈 애비 될 자격 없어. 네 생각만 하지 말고 애 생각도 해. 그 어린 게 받을 충격을 생각 안 해? 양쪽에 떡을 쥐고 어느 것을 먹을까요? 알아맞혀 봅시다. 그거 아니야? 너 이런 놈인 거 보니까 내 마음이 더 확실해졌다. 종남이 절대 너 같은 놈한테 안 보내. 종남이한테 손끝 하나 댔다간 각오해. 반주먹거리도 아니고 반주먹거리도 아닌 게 까불겠어. 어디서 경고대를 알려? 교도소 변속까지 쓰기 싫으니 참는다. 알아서 겨. 이게 어딨대? 야, 아버지 검은 양복 어딨냐? 저녁에 상가집 가신다는데. 귀 먹었다니? 아무리 아파도 대꾸라도 해라. 아프다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입이 얼어붙었다니? 아유, 열통 터져. 제가 왜 저런데? 심히 속 터져 죽는 걸 보고 싶냐? 왜 또? 혼세 믿으면 속 터져 죽겠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든가. 갑자기 저러고 싸매고 누워서는 묻는 말에 대꾸도 않고 사람 낭만 바짝 올린다. 많이 아프니까 그랬겠지. 왜 왔어? 엄마 보고 싶어서. 점심시간에 잠깐 틈내서 왔지. 보고 시기는 개코나. 너도 남의 남자야. 평소 몸살난 모양인데 가만 놔둬. 놔두지 그럼 내가 잡아먹기라도 하냐? 전부 혼쌤이 편이지. 나 엄마 편이야. 입이 침이나 발라. 엄마, 어영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 뭘? 봐라. 또 남의 편이지. 내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 밑으로 새로 동서 들어왔잖아. 근데 장인어른이 동서만 별나게 예뻐하면서 나한테 냉랭하잖아. 나도 기분 나빠서 내색 좀 했더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고 한 소리 하시더라고. 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네? 너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었어? 네가 어디가 어때서 그런 소리를 들어? 그러게 말이야. 듣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엄마도 어영이한테 그러지 마. 그 듣는 사람 무지하게 속상해. 걔하고 나하고 같아? 나야 당연히 할 소리 한 거지만 네 장인 아무래도 헷가닥한 거 아니라니? 어딘 너 같은 사이한테 그딴 소리를 해? 엄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나 갈게. 급하게 오라고 하셔서 무슨 일?